안녕하세요. 정자 꿈매 봉사자 정웅의 아내스입니다. 저는 결혼 후 17개월 된 그 아이와 함께 세례를 받고 늘 집안일과 직장을 오가는 바쁜 생활로 20년여간은 주일만 지키는 발바닥 신자였습니다. 세상 일에만 몰두하던 저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유방암 일기라는 그런 선고를 받고 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 보니 머리는 멀쩡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물론 밤이면 더욱더 아파왔고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에 참석하였을 때 정말 부르짖는 저에게 하느님께서는 불꽃 모양으로 다가오셔 저를 감싸주시는 그런 강렬한 하느님 체험을 한 후 저는 하느님이 저 멀리만 계신 걸로 알고 있었기에 제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에 대하여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쁜 생활로 중단되었던 그룹 성서를 다시 새롭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암투병 생활 중에 자연스레 첫 번째 목표인 말씀 봉사자였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한 저를 하느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주위의 선배님들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셨음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더 훨씬 완고한 저를 하느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봉사자의 소임으로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여 년 동안 봉사를 해오며 많은 일들이 가슴에 남아있지만 그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하느님을 찾아서 세례를 받고 몸과 마음이 아프신 것을 뒤로하고 축복받은 성경 읽기반에 오신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렇지만 매주 한 번 와서 그룹 공부를 공부하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더듬더듬 읽어가는 그런 모습이 다른 그룹원들에게는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우리는 이처럼 하느님 앞에서는 나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함을 그 자매님께서 배워봅니다. 코로나 당시에도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 비대면 화상회의로 성경 그룹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고 4년이 지난 뒤 그 자매님을 축복받은 성경 그 마르코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께서는 4년 전 어느 날 하느님은 꼭 자매님을 낳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말을 잊지 않고 살아오셨다고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을 말씀을 믿고 따라준 자매님이 앞으로도 늘 하느님께 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세례 후 복받은 성경 창세기를 한 후 5년 만에 그룹성서 탈출기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과 성당 봉사를 함께하는 자매님은 늘 하느님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당 안에서 자주 눈에 띄곤 하였습니다. 바쁜 생활이지만 한결같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뜻 보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부속의 삶 혹은 억압의 삶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문이 문득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를 함께 산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한 하느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그 자매님은 서슴없이 마태오 11장 28절에서 30절을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정녕 내 명예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을 서슴없이 하십니다. 정녕 주님의 명예는 편하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가벼운 것일까? 신앙인으로서의 하느님 말씀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나태함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또 나의 교만함으로 주님을 잊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듯이 언제나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미사 안에서 혹은 기도 안에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울타리 바 세상의 것이 편하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나는 하느님 울타리 안에서 가장 자유롭다는 것을 자매님의 기쁜 묵상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성당을 다니면서 바쁜 생활에 일상생활에 쫓겨 주님을 멀리 두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런 순간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봉사를 해온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룹원들에게 더 많이 배우고 더 깨우치며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길이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듯 성경 말씀은 글이 아닌 힘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인으로서 앞으로도 하느님께 한 발 더 나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